소니 RX10 마크2에는 렌즈 이동 거리를 최소화한 패스트 인텔리전트 AF가 RX 시리즈 최초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SSM 모터를 통해 기존의 RX 시리즈보다 한층 향상된 AF 속도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가적으로 초기 기동 속도는 약 1.5초로 빠른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으며, 줌 이동 속도는 메뉴를 통해서 표준과 고속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준 상태가 되겠고요. 줌 링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줌에 대한 이동 속도를 표준 또는 빠르게 또는 단계까지도 설정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실내 샘플 세트 환경에서 AF 성능을 다시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4mm 최대 감각 상태입니다. 굉장히 빠른 AF 속도를 갖추고 있어서 매우 편리하게 거의 DSLR 위상차보다도 오히려 더 빠른 듯한 느낌까지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쾌적한 AF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50mm, 60mm 환경에서도 역시 매우 빠른 AF 속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렌즈의 제품의 특성상 모든 카메라들이 그렇습니다만 최대 망원에서는 조금 더 느려지긴 하지만 그 역시에도 상당히 쾌적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가적으로 AF 영역 기능을 초점 영역 기능을 살펴보면 와이드, 중앙, 플렉서블 스팟, 스몰, 미디엄, 라지, 확장 플렉서블 스팟, 라곤 AF까지 다양한 초점 영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확장 플렉서블 스팟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X 10 마크2와 RX100 마크4에 새롭게 들어간 기능인데요. 기존 가운데 이쪽 부분은 기존 플렉서블 스팟 스몰과 동일한 크기가 되겠는데요. 이 검출이 되지 않는 지역을 검출하게 되었을 때에는 주변 이 귀퉁이가 잘린 사각 부분을 이용하는 형태로 보다 편리하게 AF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의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약간 멀어졌는데요. 이 화면 중앙에 있는 작은 플렉서블 스팟 스몰 영역이 아닌 그쪽에서 검출이 되지 않았을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각 귀퉁이의 모서리만을 이용해서 모서리 부분도 자동으로 전환시켜주는 기능으로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추가적으로 IAF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센터 버튼에다 위치를 시켜놨습니다. 작은 피규어이기 때문에 크기가 검출이 정확하지 않았는데요. 눈의 경우도 아주 인식을 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속 AF에서 보다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라곤 AF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인식을 한 피사체가 다양하게 이동을 시켰을 때 프레임 자동으로 맞춰주면서 편리하게 촬영을 이용할 수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RX10 마크2는 하이엔드 기종이기 때문에 전면에 AF 모드를 전환할 수 있는 레버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기타, MF 어시스트나 피킹 디스플레이, 제브라 패턴과 같은 다양한 촬영 관련, 초점 관련 편의 기능을 두루 갖춘 기종으로서 상당히 전문 사용자들의 경우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뛰어난 AF 성능을 갖춘 기종으로 평가합니다.